자, 그러면 네이버, 일단 네이버로 가셔서, 네이버, 환율, 환율이 나오죠. 이 네이버 금융으로 갈까요? 네이버 금융에, 시장 지표로 가시면, 이게 환율 정보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있는데, 자, 이게 보시면, 이거는 좀 HTML 코드를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이게 한 페이지에는 다 나오는데, 사실 요게, 이 안에, 다른 페이지 안에 페이지가 불러지는 겁니다. 그걸 보통 HTML 코드에서 요 iframe이란 태그를 써서, 이 iframe 안에 src 값이 다른 주소, 어떤 다른 특정 다른 페이지인데, 이 페이지가 전체 페이지 안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게 보면, 이게, 바깥쪽에 예를 들어서 A 페이지가 있고 이 안에 독립적인 B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A 페이지가 B 페이지를 감싸고 있는 거고 그렇게 감싸는 게요 아이프레임, 예, 아이프레임 요 주소 src가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B의 주소. 예, 그래서 저희는 요 페이지를 요렇게 불러왔습니다. 예, 이렇게 불러온 이유는 이게 더 이제 분석하기가 더 편하니까 이렇게 불러왔고 여기서 다시 F12, F12 키를 누르시고, 얘 구조를 좀 봐야겠죠? 그러면, 자, 얘는, 테이블, 예, 테이블 밑에, 이제 TR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희는 요 주소 필요하죠? 복사해서. 자, 여기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def get exchange info. 이렇게 해서 URL은 방금 복사한 URL. 그 다음에 웹페이지를 가져와야 되니까, 자, import request library하고 from ps4 import beautiful soup이라는 라이브러리. 자, 요거는 제가 진행한 다른 강좌에 예, 계속 나오는 내용인데 예, 이거는 둘다 pip install request 그 다음에 beautiful soup for 그 다음에 lxml 그 다음에 이것도 쓸까요? 아까 여기 위에서 python telegram bot 예,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설치해야 될 라이브러리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 여기서 request 자, 웹페이지의 get으로 URL 접속해서 R에 담았습니다. R이란 변수에 담고 자, BS beautiful 수분 R의 내용 컨텐츠 이거를 lxml이란 라이브러리로 파싱해라. 자, 요 r 컨텐츠는 여기서 페이지 소스 보기에서 나오는 이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바이트 형태. 예, 그래서 bs로 준비를 시켰고, 자, 저희가 필요한 건 bs select. 다시 여기로 가서. 자, 테이블 클래스 TBL exchange 밑에 TR입니다. TR. 그러면 이렇게 테이블 태그에 TBL exchange 클래스 밑에 TR 해서 이거를 TRS라고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셀렉트는 늘 말씀드리지만 리스트 자료형을 리턴함. 그러면 복수계죠? 그럼 for tr in trs에서 print tr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잠시 주석 처리 다 해서 자, 이건 이제 끄고 텔레그램 봇이 어쨌든 기본적인 동작을 하는 걸 저긴 확인했으니까 일단 이거는 잠깐 꺼놓고 자, 이제 say hi도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자, 여기서 저희가 만든 함수를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찍혔죠, 아무것도. 자, 뭐가 문제인지 확인해 볼까요? 자, 텍스트를 한번 찍어보고. 텍스트에서는 문제가 없죠. 자, 그러면 이 뷰티풀 숲 셀렉트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긴데, 자, 그러면 구조가 이 티바디를 한번 거쳐서, 테이블에 티바디를 한번 거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자, 그러면 찍히죠? 예, 티바디를 거쳐서 가야 됐나 봅니다. 자, 일단은 가정 여기까지 접근은 했죠. 여기까지 TR까지. 자, 여기서 말하는 요 TR은 요한 행을 말합니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펼쳐 보면 요 정보들이 다 있죠. 맨 앞에 TD 얘는 예, 미국 달러, 그다음 유럽이나 이 통화명이겠네요. 통화명, 그다음 TD는 매매 기준율. 그러니까는 1달러에 1129.50원이라는 얘기겠죠. 요까지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TR에서 이거 지우고 TR이 다시 셀렉트를 TD를 해야겠죠? 보시면 TR 밑에 TD가 있습니다. 이렇게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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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가져와야 되니까 얘가 셀렉트를 예, 셀렉트를 해서 하면 요 하위 태그를 셀렉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TD를 셀렉트 했습니다. 그러면 TDS가 나오겠죠? 복수개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정상적이라면 개수가 이 TD의 개수가 정상적이라면 TD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일곱 개.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거를 TDS의 개수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7777 나오죠? 자, 이런 거는 사실 오류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다른 게 껴 있으면 이 프로그램에 오류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오류 방지를 좀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7이면은 저희가 자, 첫 번째가 네임으로 TDS 0번째, 그 다음에 value라고 할까요? value TDS 1. 자, 그러면 여기에는 뭐 미국, 뭐 US 달러 이게 들어갈 테고, 여기에는 뭐1100뭐20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임과 밸류를 프린트를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태그가 다 나오겠죠? 저희가 여기서 필요한 건 사실 이 요거만 필요한 거죠, 요거. 지금은 이게 다 나온 건데 저희는 요거만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요거만 필요하고. 자, 그러면 이 요렇게 태그죠, 태그 사이에 있는 요거는 텍스트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텍스트. 그래서 얘의 텍스트, 얘도 얘의 텍스트. 자, 그다음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면 자, 요렇게 가져오죠. 자, 근데 이게 줄이 띄어져 있죠. 예, 줄이 띄어져 있는 거를 strip이라는 함수로 앞뒤에 공백이나 엔터나 예, 그런 거를 제거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strip. 예, 문자열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져왔죠. 자, 저희가 필요한 정보는 갖고 왔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를 또 어딘가에 담아야겠죠? 저희는 지금 갖고만 왔지, 담아놓지는 않았으니까, 예, 프로그램 전역 변수, 아무 데서나 쓸수 있는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이 함수 안에 있는 변수, a, 만약에 10 하면, 이 a는 이 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요 안에서만 존재하는 값입니다. 이거를 사실은 뭐 지역 변수, 파이썬에서 사실 이게 딱히 개념은 없는데,
보통 프로그래밍에서는 예,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개념이 있습니다. 요 한 어떤 함수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지역 변수. 그리고 만약에 밖에 여기에 저희가 선언을 하면 얘는 뭐 exchange list라고 해서 이렇게 밖에다 선언을 하면 얘는 이 함수에도 쓸수 있고 다른 데서도 쓸수 있고 그럼 이게 이제 전역 변수가 됩니다. 근데 정확히 따지면 파이썬에 사실 이런 개념은 사실 좀 무의미하긴 한데 그냥 참고만 제가 부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exchange list에다가 요거를 자 리스트에 append 함수로 추가를 하는데 name과 value에 딕셔너리 형태를 어펜드 시켰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 이렇게 뭐 미국 1,120원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아, 그리고 여기서 이 콤마가 저희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콤마를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레이스를 해서 콤마는 없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게 소수점이니까 저 소수점은 살려야겠죠? 이거를 없애기는 좀 그러니까 요거를 전체를 플로트 형태, 예, 실수죠? 실수 형태로 캐스팅을 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1120.10 이런 식으로 리스트에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 함수를 호출하고 나서 프린트 익스체인지 리스트를 한번 전체를 자, 프린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잘 들어갔죠? 자, 딕트 형태는 이게 키가 되고 이게 값이 될 겁니다. 아, 자, 여기서 요거를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형태로 하지 말고 요걸 딕셔너리 형태로 하고 익스체인지 리스트에 네임에 밸류를 그냥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야 나중에 좀 사용하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실행해보면, 자, 요렇게, 예, 그냥 딕트 형태입니다. 딕트 형태. 딕셔너리 형태로 다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주석 해제를 하고, 자, 요거는 이제 뭐, money라고 할까요? 아니, m으로 할까요? m 하고, 함수를 뭘또 하나 만들어야겠죠? 자, df, get money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m이라는 명령이 오면 get money 함수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저희가 어떻게 쓰려고 하냐면 자, m 해서 미국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미국이라는 요 m은 인식을 하지만 요 미국이란 값을 이 함수로 넘겨줘야겠죠? getMoney로. 자, 그러려면은 여기서 pass args 이거를 true로 주고 여기에 아까 say hi랑 똑같죠? update context 이거는 무조건 넘어오는 argument입니다. 그다음 여기다가 args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예, 선언을, 아, 여기가 아니죠. 여기입니다. 자,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print args를 한번 찍어보면,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미국이 찍혔습니다. 자, 근데 이게 만약에 m, 미국, 영국 이렇게 하면 요렇게 리스트로 공백은 리스트로 구분이 돼서 args로 넘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쨌든 args를 받았으면 자, exchange list에 저희가 여기다 다 담았죠. 딕셔너리 형태로 바꿔서 예, change list에 이 args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복수로 넘어올 수 있으니까 포문으로 돌면서 a in args 그러면 만약에 미국, 영국 이렇게 되면 아까 본 것처럼 미국, 영국 뭐 이렇게 넘어왔죠? 그러면 이 A에 미국이 담겨 있겠죠? 두 개가 있으면 미국, 그 다음 루프에선 영국. 자, 그러면 만약에 A가 이
딕셔너리 안에 있으면, 자 그러면 저희는 이 money 값이죠. 어, value라고 할까요? value는 exchange list에 a. 저희가 이렇게 값을 쉽게 뽑아오기 위해서 아까 리스트를 딕셔너리 형태로 바꾼 겁니다. 예, 그러면 value에 값이 있을 테고 없으면 if 문에 걸리지 않겠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텔레그램의 output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output이라는 변수를 하나, 아, 메시지라고 할까요? 메시지. 메시지는 자, 아무것도 없는 빈 문자열입니다. 자, 그러고 여기에 메시지 더하기 문자열 포맷해서 나라 이름 그 다음에 밸류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나라 이름은 A가 될 테고 밸류는 밸류가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렇게 해서 계속 중첩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메시지에 그 다음에 bot send 메시지죠. 메시지 그 다음에 메시지 자 요거를 send 하면 아 하나 빠졌죠. 챗 아이디가 빠졌습니다. 자 그럼 된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자 중지하고 다시 실행. 자 그 다음에 m 미국 어 그러면 오류가 나죠. 자 텍스트 이제 empty인데 empty가 비어였다는 얘기죠. 텍스트가 빈 거를 send 하려고 해서 오류가 났던데 비게 된 이유가 아 저희가 여기서 뽑은 값은 아 미국이 아니죠. 미국 뭐 USD 뭐 유럽연합 USD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미국만 입력을 했으니까 예 문자열 비교가 예 같지 않겠죠. 자 그러면 요거 조금 수정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결국엔 전체를 다 돌아야겠네요. 자 키와 밸류를 이거죠. 딕트 형태가 자 점 아이템즈만큼 돌면서 만약에 어 키에 이제 뭐 미국 US 자 요게 들어가는 거겠죠. 자 str로 문자열로 캐스팅을 해서 키에 find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얘는 이제 사라지고 그러면 어 요렇게 하면 되겠죠. 요게 키가 들어가겠죠. 키와 value.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실행을 해서 M 미국 그러면 이렇게 나오네요. 미국 USD 1129.5 만약에 M 미국 영국 그러면 어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때 여기서 붙어서 나오니까 이 메시지를 했을 때 어 엔터를 한번 띄워줄까요? 엔터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어, 만약에 메시지가 공백이 아니면 그때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겠죠? 그러면 보낼 bot send 메시지로 chat id 해서 요청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고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껐다가 다시 실행을 해볼까요? 그러면 자 이렇게 M 미국 오죠. 자 M 미국 중국 그러면 엔터가 붙어서 잘 오네요. 자, 그러면 뭐 아주 간단하긴 하지만 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텔레그램 봇을
한번 가볍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가벼운 건지 무거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작은 잘 합니다. 자,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은 기능을 여기다가 확장시킬 수도 있겠죠. 뭐 컴퓨터를 뭐 끄게도 할수 있고, 컴퓨터를 뭐 재부팅하기도 할수 있고, 어떤 뭐 파일을 첨부해서 아니면 뭐 이미지를 첨부해서 뭐 메일을 보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무궁무진합니다. 사실 이 기능이라는 게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겠죠. 저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환율, 이런 검색하는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만들어 봤지만 더 확장할 수 있는 기능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네이버에서 가져온 이런 데이터는 이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이거를 가지고 서비스를 한다거나 어떤 재배포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크롤링을 해한 데이터는 개인적으로 쓰는 거고, 정상적인 그런 서비스를 만들거나 하려면은 네이버가 제공하는 API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